예. 제가 예. 예, 용재 학과장님. 저걸 통해서 예. 4월에 스마트하게 인생 그리기란 책을 내려고 예. 지금 준비하고 예. 요렇게 하면 가요라고 치면 여기 나오죠.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저가 백이성. 예, 그렇게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전부 다 핸드폰 꺼내세요. 문성준 형님하고 박준석 형님하고 박준석이하고 저기 윤범기 빼고. 예. 저자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1975년 5월 1일 제왕절개 수술로 제가 서울 양화진에서 서울 마포 산부인과에서 태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 바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쭉 예, 부산에서 성장했습니다. 뭐 역사를 전공했고요. 예.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비서도 제가 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했으니까 그때 어떤 때냐 하면 바로 우병우가 민정수석이었고 김기춘이 비서실장이었고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던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때가. 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담당으로 문화부 제2차관이 김종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때가. 문화부 장관이 김종덕이었고 여기서 알아듣는 사람은 김지환 비서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아, 저 형님 진짜 피똥 쌌겠구나. 내가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예. 자료 안 주는 거는요. 나는 그때부터 난 대한민국 공무원들 안 믿어요. 나는 막 공무원이라면 나는 일단 말을 신뢰가 안 해, 나는. 예. 어제 황교안이가 말하는 거 그때 국무총리가 황교안이거든. 황교안이 말하는 거 봤죠? 나는 최순실 몰랐다. 공무원이잖아요.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그 시절이라고. 그래서 내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태국 방콕에서 국제학교 교사로 근무합니다. 그때 IB 히스토리에서 전 세계의 유행 가요들을 대상으로 하고 유행 가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가요와 가수를 키포인트로 잡아내가지고 강의하는 거를 키워드로 해서 IB 히스토리 수업을 처음으로 한번 제가 선을 보여가지고 미국 학부모들한테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게. 그 맛보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못하고요. 왜 우리나라 학계나 선생님들이 그걸 인정합니까? 어디서 이 미친놈이 딴따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수업에다 끌어넣냐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신천대에서 이게 될까 하면서 끄집어냈던 거예요. 더 멀리 가자면 제가 27살 때 대학원 석사 1년차 때에 한국사 시민 강좌라는 거를 석사 과정한테 하나 맡겨보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남진나훈아와 70년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리포트를 썼기 때문에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무반주로 노래를 불러가면서 강의하면 됩니다라고 했다가 교수한테 개맞듯이 맞을 뻔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서울대 국사학과가 무슨 나이트클럽인 줄 아나? 아시겠어요? 예. 그때에 제가 받았던 상처가 참 컸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1세대 역사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요? 제 1세대 역사학. 광개토 대왕은 어디까지 영토를 가지고 갔나? 이거 가지고 뭐 단군고기 뭐 환단고기 하시는 분들 말 많잖아요. 뭐 아메리카 잉카도 우리 민족이다 뭐 헛소리 삑삑 하잖아요. 계속 그죠? 예. 명백한 우리 민족인 버마 북부에 있는 라후족은 우리 민족이라고 인정 안 해. 못 살거든. 그 사람들이 가장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이 IB 코리안과 IGCSE 코리안을 강의하면서 저는 4년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강의할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강의해도 그게 애들이 그걸 가지고 성적을 받아서 IB 리그도 가고 다 가요. 오직 못 가는 대학교는 한국대학교예요. 왜? 한국대학은 네가 고등학교에서 뭘 했든지 간에 수능 쳐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신촌대 가라오케 근현대사라고 하는 과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강생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많이 계셨습니다. 역사 강의는 안 된다. 설민석 강사도 아니고 미쳤다고 역사 강의를 개설하느냐. 수많은 운영진들이 반대했는데 유일하게 찬성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윤범기였어요. 내가 백희성 형님의 강의력을 알고 있다. 절대로 허투루 넘어가지 않는다. 재미없는 역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가라오케 근현대사가 뭔지지도 몰랐어. 그러고 시작됐습니다. 그토록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했던 과들은 전부 수강생 2명, 3명이라고 폐과되고 앉아있는데 내만 73명이었어요. 마지막 마칠 때. 그래서 지금도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은 제 얼굴 보면 제대로 못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민석 강사를 제외한 모든 다른 역사 수업에 어떤 정신 상태로 사람들이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마 모든 역사 강사가 연극영화학과를 나와야 제대로 된 재미있는 역사 강의가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교수가 그래. 백희성이가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는 게 역사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어요. 그 사람들 책이 없잖아요. 그죠? 한 300페이지짜리 책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기 보시면 여기 광명시 오리서원에서 제가 청백리 오리 이원익 정승의 강의를 제가 한 168회 정도 약 4년 동안 우리 단군 이래 한반도가 나온 최고의 청백리라고 하는 오리 이원익 선생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CNN에서 역사 리더십 웹툰 인천 상륙작전을 소재로 해서 6.25 해방전국부터 제네바 회담까지의 9년 동안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세계경영연구에서 동남아시아 11개국과 중국 화교들의 역사를 제가 또 4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저출산 사회입니다. 앞으로 딱 5년만 있으시면 전통적인 등하교 시스템과 담임 선생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봐야, 닭이 아무리 소리쳐봐야 새벽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 흐름을 바꿀 수가 없죠. 정부가 나서서 북유럽이나 베네룩스 3국 수준의 여성 복지를 해놓지 않는 이상 이 추세가 그대로 갑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지금. 만약 그런 상태로 갔다가는 나라 재정이 완전 다 거덜날 거예요. 이 책은 2018년 현재, 그때가 이제 2018년 10월 31일이었으니까요. 100세 이하 모든 남녀 중장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주제를 역사책으로 만들어 삼았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그 시대를 역사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읽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한 시대에 인기 가수가 있고 그 인기 가수가 만들어내는 대중가요가 하나의 히트를 쳤다면 그것은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흐름은 누가 조장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갖고 계산한 거예요. 그게 레코드가 되든 라디오 공중파가 되든 그게 테이프가 되든 더 나아가서 CD가 되든 민중의 주체적 선택입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됐다는 거죠. 한 사람만 신해철 걸 산 게 아니고 신해철을 그때 샀던 사람이 수천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건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고 신해철은 그 움직임을 끌어가는 어떤 책임의식도 있었겠지만 그 시대를 반영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돈을 꺼낸 겁니다. 저 사람의 음악을 사기 위해서. 바로 그 현상에 제가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처음으로 한국 근현대사는 이제 그 시민 중심으로 다시 써져야 됩니다. 아까 광개토 대왕 얘기하다 잠깐 말았는데 1세대 역사학, 광개토 대왕은 어디까지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혔는가? 제2세대 역사학이 뭘까요? 광개토 대왕이 그까지 왜 갔는데? 어디까지 갔다면? 무슨 이유에서 갔지? 거기 가면 뭐 주나? 그 옛날에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통신도 없던 시절에 거기 가면 뭐 어떻게 다 관리를 한다고 거기를 갔지? 제3세대 역사학은 뭘까요? 그러면 그 시절 사람들은 뭘 먹고 뭘 입었지?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그죠? 귀족하고 양반 그 귀족하고 쌍놈은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민족적 차별은 없었을까요? 3세대 역사학쯤 가야 광개토 대왕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3세대 역사학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 가라오케 근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출판사에서 극력으로 반대했습니다. 책 제목이 아무리 그렇지만 가라오케 근현대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건 부제로 가자. 저하고 일주일을 싸웠어요.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네. 한국 근현대사는 시민 중심으로 2017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세웠습니다. 20세기 초 일찍이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는 역시 우리뿐입니다. 뭐 혹자는 대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그렇다 치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살아온 그 길을 추적해서 역사책으로 만드는 것. 역사책 안에 뭐예요? 죽은 역사가 아니라 신바람이 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국정교과서 반대 연설을 신촌에서 했던 것도 거기에 맥락이 있습니다. 죽은 역사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가?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밑으로 좀 더 내려가시면 그래서 이 책은 여기 보세요. 신바람 나는 강연을 도와줄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미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행한 청년대학, 대한대학 공부모임 신촌대 운동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환호를 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전민호님, 우리 저기 나라에 네. 다중이용업소 유흥장이 언제부터 허가가 났습니까? 다중이용업소 유흥장이라 그러면은 어떤 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나이트클럽. 언제부터 건축 허가가 났죠? 그 전에 운영됐던 건 다 허가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부분이 아니죠. 상당히 많이 퍼지니까 이제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불교도 소수림왕이 뭐 내가 가져오겠노라 해서 가져왔습니까? 아니, 너무 퍼져 있으니까 자기가 공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나이트클럽도 마찬가지. 그게 1981년 7월입니다. 1981년 7월 달에 그게 허가가 돼서 합법적으로 다 돌아가고 세금 내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81년 7월에도 8월 달에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송골매가 부르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남녀가 만났는데 저거 아버지 뭐 하시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어쩌다 마주친 그대죠.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그죠? 드럼 소리가 아주 유명하잖아.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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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는 거.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이거 있죠? 이게 27년이 지난 뒤에 이효리가 어떻게 불러요, 이걸? 남자가 여자 보는 관점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 보는 관점으로 바뀌잖아요. 10미니트로.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돼? 지가 자신감 있게 혼자 중얼거릴 뿐이지 못 다가서는 건 똑같아요, 27년 동안. 못 다가서잖아요. 여자 남자한테 의미 있는 눈빛을 보낼 뿐이잖아요, 그냥. 그 남자는 무슨 생각인지 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장 고치러 간 10분 사이에 내가 니를 캐치업할 수 있다. 좋은데 그 정서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노래를 직접 부르면서 했다고. 얼마나 획기적이었겠어요. 그런 강의 보셨어요? 있나요? 번지 없는 주막이라고 하는 동일한 책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가요평론가가 노래 한 줄 부르지 못하는 가요평론가가 노래의 역사를 쭉 정리한 거예요. 출판사들이 제 이 책을 못 내주겠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번지 없는 주막하고 겹친다는 거였어요. 과연 겹칠까? 아, 이분들은 내 책을 안 봤구나. 그냥 가요 이것만 봤구나. 더욱이 다른 역사책들과 가장 다른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다른 책은 저 먼 과거로부터 일장이 꾸며지는데 이 책은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시대로부터 일장이 꾸며집니다. 즉 1980년부터 거꾸로 내려갑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제가 처음 시도하지 싶습니다. 조용필과 1980년대, 그 밑에 남진 나훈아와 70년대, 그 밑에 60년대, 그 밑에 50년대, 그다음 민중가요, 일제시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마 그게 시도되지 않았던 시도일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시대 국민들에게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책의 내용을 강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요를 풍성만 했을 뿐이지 그 가요의 주인공으로 당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수나 가요에 대한 분석서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민중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어떻게 산 거를 이 노래에다 어떻게 반영했는가.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대통령이라고 참 말하기도 참 그거 한데 참 지금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그것도 대통령이가 진짜 씨.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저거 마누라가. 1984년도에 획기적인 입시 조치를 하나 발표하지요. 뭡니까? 그게 지방 캠퍼스 다 허락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졸업정원제로 만들겠다. 졸업정원제로 만들겠다. 응답하라 88에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졸업정원제로 만들니까 대학생 수가 확 늘어났죠? 그러면 대학생들의 정서를 누군가 만져줘야 되죠? 그때 85년도 가수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게 김수철이에요. 김수철이 가요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가사가 봄이 오는 캠퍼스 이렇게 불렀죠. 발벽에를 하고 누워 편지를 쓰네.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다. 발벽에를 하고 누워갖고 편지 쓸 시간도 있어서. 지금은 대학생 대상으로 그런 노래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1994년도에 해외여행 자율화가 되고 남자 대학생들도 군대를 안 갔다 왔더라도 간단한 신원조회만 거치면 다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죽순처럼 떠났죠. 1995년도에 이병헌이 나왔던 그 KBS 무슨 대학생 드라마의 주제가가 뭐였죠? 이렇게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을 기억해줘. 그거 뭐지? 어학연수 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예, 네, 내일은 사랑. 예, 네. 네, 그렇죠? 그 장미 미소 신인수 네. 씨가 부른 거 아니에요? 어색한 표정에 내 모습도 잊으면 안 돼. 오늘은 헤어지지만 이러고 나와. 그게 어학연수 가면서 막 그 시대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그 노래 어떻게 나와요? 군대 가는 거 같고 그런 거 하겠어요? 지 가는 것만 서러워가지고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이런 거나 하고 있겠지. 이제 다시 시작이다. 뭐 연애가 다시 시작이냐? 그러지 않겠지. 미국 어학연수가 여자친구 보고 자신있게 기다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6개월 뒤에 영어 잘해갖고 올게. 그래갖고 서울말 배워갖고 오잖아. 그죠? 맞죠?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그렇게 잘 반영하는 거예요. 노래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요 밑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이제 신바람 내면서 노래 흥얼거리고 웃고 울고 무릎치고 어깨춤 추면서 책 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다면 책장을 넘겨보시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강을 처음 시작할 때 오픈 강의를 한번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처음에 호응도가 없어갖고 윤범기가 이 형 강의를 한 번만 들으면 들어올 텐데 싶어가지고 사람들 오픈 강의를 열어줬어. 내가 열어가지고 그때가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의 전 안동지역 위원장이었던 권오을이라는 정치인이 다준다에서 정치 강의를 하기로 했다가 뻥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땜빵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땜빵으로 들어가가지고 형님 3시 강의가 하나 났습니다. 형님 이거 딱 해보시죠. 그러니까 다들 권오을 국회의원 만날 거라고 왔는데 내가 떡 등장하니까 저 사람 누군데? 뚱뚱 해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사 강사래. 그때 내 처음 본 사람들 천지예요. 윤문기는 딱 해서 아, 형님 잘 알긴 잘할 텐데 아, 잘 할까? 그때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한 거죠. 1971년도에 전국 소년체전 농구팀 준우승팀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물어요. 윤범기가 옆에서 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형님은 그걸 무슨 참여형 수업이라고 그랬어요. 좀 가만히 나 있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1971년도 농구팀 준우승팀은 바로 저기 전라도 목포에 신안군에 있는 흑산도 가는 길에 있는 사치도라고 하는 사치도라고 있으면 사치한 생활이 아니라 모래 사자에 이 자갈치 할 때 치자 있잖아요. 그 생선을 이렇게 하는 그 모래 무지들이 많이 난다 그래서 사치도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 사치도의 흑산초등학교의 사치분교 5명의 선수단이 전국소년체전에서 준우승을 합니다. 1971년도에 박정희가 유신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민심을 사로잡는 이벤트가 필요한데 뭐가 좋겠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후라기가 아이디어라고 딱 한 달 동안 회의에서 한 게 전국 소년체전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소년체전 해놓고 흥행을 너무 걱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 되면 어떡하지? 얼라들 나온다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했다가 이 사치분교 농구팀이 그걸 싹 해소해 준 거예요. 뭐 용산초등학교가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결승전에서 4명 뛰었어요. 농구가 5명 뛰는 거잖아요. 5명밖에 선수가 없으니까 중결승까지 올라오는데 한 명이 발톱이 부러져가지고 못 뛰어요. 그래서 4명이 뛰어가지고 그래도 뭐야 8점 차이밖에 안 났어. 수많은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알고 봤더니만 항구도 없어요. 전부 뭐냐면은 모래사장뿐이에요. 얘들이 모래에서 다 운영해. 그러니까 서전트 점프가 전국 최강이 된 거예요. 얘가. 섬 개구리 만세입니다.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1971년도에 모든 사람들이 흡족했던 전부 다 뭐야 8경기 하면은 결승전인데 이 8경기 동안 온 국민을 라디오에 다 집중을 시켜요. 야, 이 오늘 사치분교 이겼나? 가들 이겼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 그때 69년도에 발표됐다가 슬그머니 사람 인기 없으면 사라져야죠. 71년도에 다시 그 노래가 리메이크 돼가지고 빅히트를 쳐요. 그게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이에요. 불러주세요. 그 섬마을 선생님이 어떻게 된 노래냐면 69년도에 나왔는데 이미자가 전라도 지역에 많은 정서를 대변하는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는데 69년도에 했다가 인기가 없으니까 서로 사라졌어요. 이 사치분교를 누가 그렇게 지도를 했냐. 그 사치분교 농구팀을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가셔서 그 부부가 가가지고 열심히 애들, 그 학교도 안 보내겠다는 애, 그 부모들을 잘 설득해서 그물로 이렇게 진짜 그물로 네트를 만들어가지고 축구도 시키고 농구도 시키고 아, 농구를 얘들이 더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농구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막 끌어가고 막 이거 고기 잡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 여기 와서 훈련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막 하면서 가져가요. 그거를 영화, 이 스토리가 빅히트를 치니까 1년 만에 영화화 됐고, 그때 영화에서 신일용 씨가 그,로 나오고, 김영애, 돌아가신 김영애 배우가 그, 예, 와이프로 나오고, 그 부부교사입니다. 부부교사인데, 항구도 없어가지고 그냥 모래사장에 내려서,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또 그거를 패론주의로 잘 이용해 먹어요. 뭐냐면은, 그래. 전국에 막 생중계되는 테레비,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사치도에는 뭐가 제일 필요한가? 뭐, 김선생.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접안할 수 있는 항구가 가장 필요합니다. 항구하고 운동장을 당장 만들어주게.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돼? 아이고, 역시 박 대통령이 참, 그게 패론주의죠. 아르헨티나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수구가 막혔단다. 헬기 타고 촥 날아가 그거를 이 언론에서 쫙 중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해서 하수구를 탁 뚫어주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 옆에서 에바 페론이 이렇게 탁 이러고 하고 있는 모습. 그게 페론주의 아닙니까? 직접 해결사. 그죠? 예. 그러니까 이우라기가 아주 큰 그거를 받아요. 치하를 받아요. 그리고 북한에도 기우라기 가잖아요. 그죠? 예. 선마을 선생님이 그죠? 해 당화 피고 지는 이렇게 갑니다. 섬마을에 물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이렇게 가요. 생각이네요. 예, 그게 이제 이분이 유부남인데 이 이미지가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이렇게 나오고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그 다음 뭐예요? 서울의 랑가지를 마오 떠나지 마오 이렇게 가요. 이 노래가 69년도에는 묻혔다가 71년도에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왜 살아나오겠어요? 그 사건을 이렇게 강의해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몇 명이나 강의하겠어요? 그런데 노래는 개나 소나 다 부르는 거예요. 이게 민중의 역사예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이나 역사 선생들이나 한국의 학교 선생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딴따라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책을 첫 책으로 내게 된 게 이 책이 바로 뭐야? IB 교육 정신 모든 걸 다 반영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주제 선정이라든지 학생들이 학문을 공부할 때 행복하고 즐겁게 하지 않으면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오죽 즐거운 걸 찾았으면 연극영화과 나온 선생을 쫓아다니겠어요. 쇼맨십이 뛰어나니까. 저도 쇼맨십 장난 아니죠. 그죠? 다음 걸로 한번 가보죠. 이게요. 저류 지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보세요. 자, 우리가 촛불혁명이 맨날 일어나요? 광화문에서 시위는 맨날 하죠. 진보 보수가 다. 호응해요? 그걸로 역사가 바뀌나요? 하다 보면 언제나 바뀌겠지 하고 있지만 월드컵 때의 함성이라든지 2년마다 한 번씩 나와서 선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뭐예요? 다 민중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흐름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그 신촌대 버전이나 다준다 연구소의 버전으로라면 정치라고도 하겠지만 하나의 사회 커렌트를 만들어내는 정치라고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문화의 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 저류 말 그대로 저축한다 할 때 사회의 밑에 기반에 쭉 깔려서 가는 거예요. 깔려서 가다가 한 번씩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면 버텁 살아오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나는 촛불혁명이고 노풍이고 안철수 현상이고 이게 월드컵 때 응원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드러나지 않는 흐름이라고 해서 무시할 경우 반드시 그 정권은 이 드러나는 거를 목도하게 될 거예요. 지난 정권처럼. 그러니까 80년대 일부 보세요. 조용필 있죠. 이선희 있죠. 김수철 있죠. 그 다음이 뭐예요? 6월 항쟁과 박종철이에요. 이거 왜 갑자기 나오는지 아세요? 박종철이가 가장 좋아했던 가요가 누구예요? 그날이 오면 이거잖아요. 그날이 오면 내 가슴 저미는 슬픔도 이거죠. 이거가 박종철 사건의 비극과 맞물려서 이 노래가 퍼져나갔는지 박종철 사건이 퍼져나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가 훨씬 더 파급력이 커요. 그래서 박종철 사건이 제대로 사람들한테 맥히는 거예요. 슬프다. 안타깝다. 진짜 그날이 와야 되는데 박종철이가 바랬던 건 뭐야? 국민의 힘으로서 저류 지속성을 제대로 발현해가지고 정치가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직선제 투표를 하는 그날이 와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순수의 시대 김종찬과 최성수. 이건 왜 나왔냐면, 유튜브에 김종찬이라는 이름을 한번 쳐보시면, 당신도 울고 있네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토요일은 밤이 좋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당신도 울고 있네요라는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어떻냐면 애잔하잖아요. 근데 밑에 댓글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려있어요. 미국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 소시적 경자가 생각나는 경자야 이걸 보고 꼭 나에게 연락다오.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책에도 적어놨어요. 내 연락처는 지금 이거다. 나는 지금 유저지에서 슈퍼를 하며 살아간다. 뭐 이런 거 있지요. 순호가 너 지금 어디서 뭐하니? 이제 애가 고등학교를 들어갔겠구나. 뭐 이런. 그지요. 네 결혼에 열받아서 내가 미국을 왔는데. 와 아니 누가 그런 거 쓰래? 근데 이걸 쓰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쓰는 거야. 당신은 울고 있네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이거 있죠. 이게 왜 나오냐면 1986년도부터 우리나라 사회에 주말 연속극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원미경하고 정혜리가 주연했던 사랑과 진실이라는 게 73%의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게 뭐야? 트렌드 멜로 드라마의 등장이에요. 그게 말 그대로 이 드라마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출생의 비밀.
뭐 뒤바뀌어진 뭐 딸. 그죠? 예. 내 엄마인 줄 알았는데 내 엄마가 아니야. 내 엄마 저기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진짜 엄마 딸은 공부를 잘해갖고 지가 지 힘으로 미국 유학을 가는데 나는 엄마가 밀어줘도 미국 유학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덕화라는 남자를 잡아야겠어. 그 다음에 뭐야, 뭐, 사랑과 뭐, 있잖아, 야망? 그것도 이덕화가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야망. 이런 게 뭐냐? 그러면서 어떻게 돼? 온 국민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사랑이라는 감정이 스테레오타이프화 됩니다. 이 정형화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어젯밤 내 곁에서 떠나간 이별한 지 한 달 뒤에 노래 불러도 되는데 바로 하루 만에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텔레비전 노래들이 다 뭐라고 해요? 텔레비전 광고들이 텔레비전 유행가 가사가 다 내 사연 같게 만들었던 그녀 이러면서 광고를 해. 정형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소비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헤어졌어? 아, 그러면 오늘은 좀 다크의 틴트를 발라봐.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저기 헤어졌어? 그럼 이 노래를 사봐. 김종찬이 헤어진 사람들한테 그렇게 카세트 테이프가 많이 팔렸다. 시대를 다시 거꾸로 돌려가지고 1974년으로 갑니다. 1974년에 67년도에 요절했던 가수의 노래 하나가 갑자기 금지곡이 됩니다. 노래, 가수의 이름은 배호, 노래의 이름은 영시의 이별입니다. 예, 영시의 이별. 추억만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불장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은 안. 이 노래 왜 금지곡인데? 74년도에 비서실장이자 경호실장이었던 사람이 차지철이었습니다. 차지철이 보기에 0시에 이별하면 안 됩니다. 11시 반에 이별하든가 10시 반에 이별해야 이별하고 나서 집에 가서 잘 거 아닙니까? 통금을 지켜야죠. 그런데 어떻게 돼? 해안가에 간첩이 침투할까 봐 통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충청북도하고 대전광역시는 거기에 해당사항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발 0시 50분은 금지곡이 아닙니다. 왜? 대전이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전은 0시 넘어서 행동해도 돼. 그렇지 않겠어요? 예. 대전발 0시 50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서울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와, 대전은 0시 넘어서도 나이트도 가고 씨. 우리는 씨, 호루라기 빽빽 불고 씨. 벌금 내야 되고 씨. 그죠. 머리가 길면 막 잘려야 되고, 막, 치마 길이 단속해야 되고.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민중가요가 뭐겠어요? 송창식이 부릅니다. 사람들이 막, 경찰들이 그러잖아. 야, 일로 와! 너 왜 영시 넘어 돌아다녀? 그때 뭐라 그래? 왜 불러, 그죠?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은, 그죠? 왜 불러? 그러니까 그게 금지곡이에요. 경찰을 비하했다고. 아시겠죠? 예, 경찰을 비하했다. 그러죠. 임용재 아까 지금 굉장히 신나시나 봐요. 예. 그 다음이 이제 여기 남진 나훈아의 저의 윤범기가 추천사를 썼거든요. 여기 계시는 김윤정 원장님도 추천사를 썼거든요. 추천사를 쓰셨던 또 한 사람 오창석 아나운서는 오늘 저기 저 경남 창성장에 간 관계로 오늘 못 왔습니다만 여기에 그 뭐냐 요거 수도권 집중화 앙스트의 대중예술적 분석 이게 뭐냐 하면은 앙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인 쉐넨 키에르케고르가 죽어야 낫는 병이라는 책을 썼거든. 우리 주변 사람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 저 새끼는 죽어야 낫는다 저 병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이런 생각을 하잖아. 죽어야 낫는 병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쉐렌키에르 케고리가 뭐라고 썼냐면 도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인간은 존재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썼습니다. 왜?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왔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한국이 내 집을 꼭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그게 고향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리적으로 안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재산 증식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내 집을 하나 갖고 싶다 하는 이게 뭐냐 하면은 고향을 버리고 와주면 다 타향살이잖아요, 다. 아니, 내가 고향에 사는데 내 집을 왜 가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앙스트가 국민들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 저류치 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앙스트예요. 그럼 서울에 올라온 이 뜨내기들의 생활력이 훨씬 좋거든요. 스카이캐슬에서도 헤나가 훨씬 생활력이 좋잖아, 예서보다. 자생력이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올라와가지고 다 뭐라를 합니까? 나는 전라도에서 올라왔다. 나는 경상도에서 올라왔다. 나는 충청도에서 올라왔다. 이러면서 노래들이 다 있어요. 가수들이 그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요. 남진이 어떻게 돼요? 당신과 나 사이에, 그죠?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가는 없었을 것을, 이렇게 하죠. 섬하고 육지 사이에 다리가 있으면 그 노래가 나올까요? 섬하고 육지하고 다리가 있는데 그 뭐하러 그 다리가 놓아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도 거제도하고 있잖아요. 거제도에 거제대교 놓아지고 남해 섬에 남해대교 놓아지고 한 게 언제예요? 58년도부터 63년 사이잖아요. 그럼 나훈아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진은 어떻게 돼? 제1진도대교가 그것도 고건이라고 하는 그 전라도 출신 사람이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 거기 제1진도대교가 나아진 게 언제냐면 80년대예요. 80년대. 그러면 남진은 다 어떻게 돼? 섬과 육지의 이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미미의 유명한 노래 있잖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님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진 않. 아, 다리가 있는데 왜 울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리가 다 있지. 요즘 생각해보면 그 노래가 히트지를 왜 쳤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다음에 아, 내가 흑산도 출신인데 내가 가거도 출신인데, 가거도가 소흑산도잖아요. 가거도 출신인데 내가 진도 출신인데 내가 완도 출신인데 아이고 내가 위도 출신인데 군산 앞에 있는 그 위도. 그러면서 어떻게 다 사람들이 향후회를 만들어서 뭉친 거예요. 그 노래가 아주 끈끈한 접착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순자의 흑산도 아가씨.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흑산도가 뭐냐면 산이 검게 보였었는데 그게 이미자가 볼 때는 거기 있는 아가씨가 서울 간 님을 너무 그리워가지고 마음이 검게 탔다 이거야. 그래서 흑산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쪽 호남 사람들한테 얼마나 히트를 쳤겠어요. 그 노래가. 자기 마음을 대변해 주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나훈아 노래로 가봅시다. 나훈아 노래는 섬하고 이런 바다 이런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뭐 고작 바다 하나 있는 게 해변의 여인이에요. 해변의 여인이라고. 해변의 여인. 무슨 그 여인하고 이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물 위에 떠 있는 황혼의 종이배 이런 거야. 가사가. 해변의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물레방아 도는데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이 돌담길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가거든요. 돌담길을 돌아서면서 또 한 번 보고 정든님을 떠나갈 때 뭐 뒤돌아보고 서울로 떠나간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걸어서 잡으려면 잡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안 잡을 뿐이에요. 그죠? 이 앙스트를 가수들이 정확하게 잡는다. 충청도는 그러면 노래가 없을까요? 대전발 0시 50분도 김추자하고 조용필이 그냥 리메이크한 게 아닙니다. 떠나가는 새벽 열차 하고 난 다음에 네. 세월은 잠이 들어 고요하니 밤. 그치, 0시 50분이니까.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지가 선택한 거겠죠. 0시 50분 돼야 우는 모습이 안 들키니까요. 붙잡아도 떠나가는 목포행 완행 열차이라고 끝나요 노래가. 그리고 뭐지 그 여기 이렇게 충청도 있으면 여기 태안반도 있죠. 요 태안반도에 배 떠나는 그 항구 이름이 만리포거든. 만리포 사랑이 있잖아요. 똑딱선 기적 소리. 똑딱선 기적 소리 젊은 꿈을 싣고서 이거 있죠. 젊은 꿈을 왜 싣겠냐고, 젊은 꿈을. 배가 젊은이들이 떠나가잖아요, 거기서. 야, 니는 내처럼 살지 말고 꼭 서울 가가지고 대학 가고 직장 잡아라.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그랬을 거라고. 니는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농사 지어라 할지언정 한 명은 보내잖아요. 그럼 당연히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심리를 정치권이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 현상을 노스텔지어라고 하는 향수를 가지고 잡은 거예요. 가수들이, 또 음악 작곡가들이, 또 가요 프로듀서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방송 관계자들이, 야 이거 뜬다 한번 만들어봐라. 가지마오 하는 그 나훈아 노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고향역이라는 노래 한번 봅시다. 고향역. 고스모스 이거 책에 나와요. 피고 지는 정든 고향역 예쁘니 곱뿐이 모두 나와. 이거 고스모스 할 때 고향역에 내려갈 일이 뭐 있어요? 추석이잖아, 추석. 민족 대이동이잖아요. 나훈아가 이걸 놓칠 리가 없죠. 나훈아 지가 작곡하나? 아니죠. 가요라는 게 한 가수를 둘러싼 거대한 산업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자본주의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기획사는 다 신경 쓰시면서 왜 그때 가수 옆에 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그 기획자가 다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80년도 5월 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공산주의 포비아라는 것도 하나의 저는 그 저류 지속성이라고 봤어요. 6.25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한 공산당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뿌리 깊은 증오, 분노, 만약 화해론자라고 할지라도 그 분노와 증오는 손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화해론자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화해론자를 더 찾기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니 부마민주화 항쟁이든 뭐 광주민주화 항쟁이든 다 뭐야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몰아가기가 쉽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 지만원 씨께서 계속해서 그런 천원짜리 발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름이 만원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10분의 1로 떨어뜨리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셔가지고 광주민주화 항쟁의 저류 지속성 이게 뭐냐면 광주민주화 항쟁이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 민중이 이렇게 밑으로 끌고 가는 거 한번 벌컥 나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나온 사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게 영혼 결혼식에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서 이 노래가 상징하게 되죠. 내가 앞장서서 죽을 테니까 산자는 뒤에서 따라온나 이런 노래 아닙니까? 이때가 2015년 봄이었는데 5월 18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촌대 건물에서 지금 화재로 소실되어 있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신촌대 건물에서 제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 금지곡으로 하느냐 마느냐 엄청 그거 하죠. 제가 그때 뭐 다 같이 부르자 해갖고 크 불렀습니다. 한 70명이 함께 부르니까 그것도 아주 소리가 좋아요. 그거 아마 녹화된 게 내 컴퓨터에 있을 텐데 따로 보진 않았어요. 87년 6월 항쟁과 89년 청문회 상황 여기 보면은 제가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맥아더와 함께한 초기 미8군, 그 다음에 이미자, 한국 대중문화의 산실, 미8군 용산무대. 미8군 용산무대는 왜 한국 대중문화의 산실일까요? 뭐 윤복희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거기서, 뭐 현미, 이봉조 이런 사람들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영화 팔도강산의 정치범 이런 건 보시고요. 이미자라는 사람과 선마을 선생님이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죠. 나오고 요게 노무현 대통령 노제를 제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수원연화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노제가 하는데 임방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그 판소리 명창이 있습니다. 명창. 1920년대 예, 민족 대사습에서 그 이동병 명창을 깨부수고 20대의 젊은 남자가 탁 대상을 차지합니다. 전주대사습에서. 그래서 쑥대머리 하는 그 춘향전의 그거를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춘향전이라는 거는 단군조선부터 내려왔던 노래가 아니에요. 1843년도에 신재효라고 하는 사람이 다산정약용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직접 제자는 아닌데 아마 문간방에서 이렇게 들었던 애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판소리 여섯 마당을 정리하다가 나온 거예요. 원유설화는 있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손잡벌이 되는 안장왕이라고 하는 왕이 왕위 계승전에서 잠깐 피해 있기 위해서
백제의 그 당진 쪽으로 이렇게 잠깐 넘어와가지고 여자를 사귀고 있다가 내가 중요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가니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오 하고 내 반드시 돌아오겠소 이라고 그 여자 놓고 가요. 그러니까 백제 태수가 이 여자가 예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수청을 들라 이래갖고 되게 비슷한 장면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 딱 당일날 악공으로 변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음악이 나오는 거죠. 악공으로 변신했던 사람이 가서 술을 막 그 먹이게 하는 음악을 연주해가지고 대취를 해갖고 이렇게 내일 아침에 죽이지 뭐 이러면서 탁 쓰러지니까 그때다 싶어가지고 악공들이 전부 다 옷을 벗어던지고 그 가야금 거문고 안에서 어떻게 돼 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백제 병사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 죽고 와서 그 여자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안장왕이 됩니다. 그 설화의 근본을 두고 춘향전이 제작된 거예요. 이걸 역사 선생들이 안 가르칩니다. 왜? 광개토 대왕의 그 아들이 중요하지, 태조왕이 중요하지, 그 태조왕의 손자, 다시 그 손자 문자 명왕의 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없는 역사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주국과 일본의 특권 재벌도 나옵니다. 이거가 왜 나오느냐 하면 김소월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1925년도에 전국을 떠르르하게 때린 두 젊은이가 있었으니 같은 나이에 젊은이가 있었으니 하나는 임방울의 쑥대머리요. 또 하나는 김소월의 초혼입니다. 대중음악은 아닌데 이 시가 어쩜 그렇게 많이 퍼졌을까? 이거는 제가 여기 책 안에서도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역사적 사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소월은 만약 자기에게 What is your job? What do you for a living? 당신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대 직업 시인 아니야? 아유, 시인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사람은 대학교도 동경대학교 상과에서 증권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얘는 증권 투자에 너무 그 앞서가는 학문을 해가지고 관동대지진 때 취직을 못하고 이렇게 한국으로 왔던 애라고. 그러면 김소월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대부분 다 뭐 국문과 아니면 영문과, 일문과 뭐 이렇게 얘기하시대. 아니에요. 얘한테 시라는 건 취미예요, 취미. 그래서 본범을 썼던 김유정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취미로 쓰는 애한테 뒤지고 있다니. 나는 이걸로 생업을 걸고 있는데. 야, 해경아 니 뭐 느끼는 거 없나? 그 이상이.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레몬이 먹고 싶다. 그 유명한 말이죠. 걔 죽을 때도 레몬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걔는 입만 열었다면 레몬이 먹고 싶다고. 그래 명창 임방우리가 쑥대머리를 하니 그 쑥대머리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나옵니다. 김소월 이야기가. 쑥대머리의 내용은 쑥대머리라는 게 하나 있는데 칼을 차고 앉아 있어가지고 곤장 두드려 맞고 온 데가 멍들어 있는 춘향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쑥대머리를 사람으로 보니 그 다음 가서 귀신 형용이에요. 쑥대머리가 귀신의 형용이더라. 정막강산의 한자리에 님 떠나서 낭군이 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숨어서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이몽룡이가 듣고 있는 거죠. 춘향이의 정절을 의심하여. 얘가 진짜로 나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남루한 옷차림으로 왔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학도에게 사랑을 주지는 않을까? 그러고 이제 듣으면서 그 진심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서울간 낭군이 오지 않는가? 부모 공양이 너무 힘드는가? 아니면 글공부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건가? 그렇죠? 예. 그 연꽃을 따러 댕기는 사람이나 삼을 캐러 댕기는 아낙네나 낭군 그리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어째서 이러는가? 예, 그냥 우리는 사냥 낭군 보고 지고 이라고 나와요. 그 임방울의 그것이 감옥에 지금 갇혀서 억울하게 갇혀 있잖아요. 그 심리가 3.1 운동이 1919년에 실패하고 난 뒤에 6년 동안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때가. 아시겠습니까? 그 춘향이가 나인 것 같다. 그때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전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뻗쳐나갈 때여서 동남아시아의 홍콩과 타이완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허덕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은 못 알아들어도 번역돼서 다 가가지고 이 쑥대머리가 퍼지는 거를 사이토 마코토가 문화정치를 표명했잖아요. 문화정치를 표명했는데 이걸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쑥대머리가 퍼지는 걸 그대로 놔둬요. 미국의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저 뭡니까 그게 RCA 빅터 레코드사가 이거의 상품성을 정확하게 알고 와서 임방우를 만나가지고 직접 취입해서 레코드판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 130만 장이 전아시아에서 팔립니다. 그 시절에. 한류의 원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전통 문화를 가지고 동아시아를 제패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나라의 예술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방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갔다. 그건 일종의 이제 대중가요가 됐던 것이죠. 쑥대머리라고 하는. 최근 텔레비전에 뭐 저기 TVN의 개그 프로에서 쑥대머리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게 그 상황이 막 전개되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걸로 나와요. 심지어는 서울의 가월동에 있는 모 여대를 비하하는 걸로도 나와요. 예, 쑥대머리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그러고 나와요. 예, 그걸 뭐 보면서 뭐냐. 거대한 단절이 일어난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본래 의의가 전달되기보다는 다 왜곡돼서 딱 단절돼서 전달되니까 원래 뜻은 사람들이 모르니 쑥대머리라고 하면 어떻게 돼? 뭔가 상황이 꼬꾸라진 거 아니면 여대를 비하하는 거 뭐 이상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김소월은 뭐냐? 1928년도부터 33년도 사이에 벌어졌던 우리나라의 최대 신문사의 최대 운동이 뭐지? 동아일보사의 분화로드 운동 아닙니까? 그죠?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게 뭐지? 뭡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글을 가르치자. 목적은 동아일보의 구독자 수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 글을 알아야 동아일보를 사보지. 김소월은요, 동아일보 평안북도 정주군 지국장입니다. 예, 직업이.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김소월의 모든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거 11살 때 지었죠. 그 다음에 15살에 지은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거 있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 이거 18살 때 지은 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모르십니까 이 노래? 예, 네, 뭐, 갑자기 감동을 안 하시는 사람. 사람들 저 표정이, 아, 맞다, 그거 알아도. 그 다음에, 네 번째, 22살에 지은 시. 접동, 에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앞마을에 살던 누나는 의부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모르십니까, 이 시? 19살 때 지은 시.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이거 있죠. 내가 물을게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이름 세 글자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금 한 시 다섯 개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이게 김소월 작품인 거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십시오. 글자를 알든 모르든. 직업의 관계없이. 아시겠죠? 이미 자라는 가수는 한국인의 DNA에 있는 가수예요. 왜? 치매가 걸려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할머니들도 동백 아가씨는 알아요. 이건 DNA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동백아가씨 이러면요 간호사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 할머니들이 합니다. 아이고 우리 미자가 동백아가씨라는 게 그런 노래라니까요. 뭐 얄궂게 뭐 여기 모여라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디디디라라라 이런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세월감이 잊혀질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럼 뉴페이스는 좀 안 잊혀질 것 같아. 그죠? 그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은 안 잊혀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예.
여자 이 그래서 김소월이가 분화로드 운동에서 이렇게 합니다. 한글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어른들하고 아이들 다 앉혀놓고 가갸거겨고교구규극이 나나녀녀 이렇게 가르치겠죠. 처음에는 안 돼. 그게 1년 만에 실패해. 그럼 뭐예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로 다 가는 거예요. 외워. 엄마야 누나. 전국 각지에서요. 이게 이순신 장군 묘비 그 모금 운동하고 같이 벌어져요. 동아일보가 4년 동안. 제가 동아일보 그 묘비 운동을 제가 모금 자료를 정리했던 사람이에요.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그 저류 정서라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초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아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원래는 그 김소월이가 자기가 13살 때에 그 집에 있는 식모를 사랑했어요. 식모를 사랑했는데 그 식모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떠났어요. 15살 때 그 식모를 위한 시도 지어요. 무슨 시를 지느냐면 휘영청 달밤이 밝은데 뭐 그대는 나에게 달밤에 천사같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뭐 이 한밤을 이 한밤을 노래하고 싶구나 뭐 이런 시를 써가지고 더 떠나가게 만들어 여자를. 그 부담스러워서 사귀겠나. 자기 맨날 밥 짓고 빨래하고 이러는데 그 무슨 뭐 휘영청 달밤이 밝기를 뭘 밝아. 그래서 그러니 그 초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때 나와서 25년도에 쑥대머리하고 같이 히트를 한번 쳤다가 그거는 일단 회사가 어쨌든 간에 신문사라는 게 만들어낸 트렌드잖아요.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39년도입니다. 바로 창씨 개명 때 이게 살아납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주인 내가 죽을 이름이요. 딱 맞죠? 조선 이름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냥 창씨 개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름대로 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또 어쩜 이렇게 딱 시어가 맞냐. 그 식모가 20살 때 애 낳다 죽었거든. 그래갖고 김소월이 그 시를 쓴 거란 말이에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뭐 이러면서 썼단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창씨개명 운동자가 돼버린 거야. 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류치속생입니다. 저항의 본격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할 수 없을지라도 대중문화의 어떤 시라든가 가요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쭉 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미국의 그 유명한 앤트로폴로지스트 인류학자인 미국 스미드소니언 박물관의 대장인 마그레트 미드라는 박사가 했던 유명한 말. 내가 전 세계의 민족들을 연구하고 그 원시 부족들의 삶을 연구하고 공룡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께 말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전 세계의 독재자들과 철권 통치자들에게 내가 한마디 하겠어요. 당신네들이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유리한 것만 살리려고 하고 불리한 걸 덮으려고 할지라도 대중은 문화 속에 속담의 형태든 문학의 형태든 노래의 형태든 반드시 당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같은 사람은 그걸 트레이스, 추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박정희 앞에서. 예. 자, 월남전과 한국전쟁, 못다한 이야기, 여기 보세요. 신촌대 가라오케 근대사, 윤번기 운영위원장. 윤번기가 앙스트를 가지고 계속 그 추천사를 잘 썼습니다. 김윤정 원장님은. 백이성 학과장님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이렇게 잘 쓰셨고요. 너무 정말 감사해요. 오창석은 이제 나라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라고 했는데 이제는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 신촌대 가라오케 근현대사과를 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과분한 그였습니다. 도서정보원에서 적을 게 없어갖고 제가 제 전화번호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다 깠어! 깠어. 예, 그래서 이 책이 저의 첫 책입니다. 저의 버킷리스트는 올해에도 이제 두 권 더 써야 되는데 제가 1월 달에 현대 강의 하느라고 그 못 썼습니다. 못 쓰고 이제 그 IB 국제 교육을 가지고 제가 다 써놓은 걸 갖고 한번 전자책을 다시 만들까 합니다. 그때 되면 윤봉기가 다시 추천서를 쓰고 아마 윤봉기 추천서 달라니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 다 쓰고 가져오세요. 다 쓰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책의 저자한테 감히 지가.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쪽에 세 권 냈거든. 그래서 이제 네 권째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자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건 쓰래요. 예, 그래서 카피라이터를 해서 쓰래. 그래서 내가 아 그럼 제가 이 책의 이제 저자가 되는군요.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주기철 목사의 순교 이러고 나옵니다. 이건 제가 어디에서 착안했냐면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만 제일 이제 막바지가 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바로 일제의 그 주사를 맞고 돌아가신 독극 주사를 맞고 돌아가신 분이죠. 신사참배 거부. 그렇지 않겠어요? 신사참배의 거부. 그래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이게 뭐냐? 이때 당시가 구한 말에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가 어떻게 기독교를 키워 나갔냐면 병원이나 학교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재단으로 들어오면은 교가 자연스럽게 퍼지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미국 유학의 어떤 통로로 삼는다든가 그러면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효시인 보문여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예, 그렇게 생겨난 건데 지금 저기 고려대학교 병원, 이화여대 병원 다 원류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이거의 운영이 더 중요해진 거죠. 기독교계가. 교로 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주기철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신사참배를 해주면 일본 총독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신사참배를 네가 해주면 한국 기독교의 모든 재정적 지원을 내가 다 아끼지 않겠다. 병원도 계속하고 학교도 계속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기철 목사. 모든 다른 사람들이 아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다 협조하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숙이는 와중에 전남 순천에 계시는 손양원 목사하고 평양 산정현 교회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센터 교회거든요. 평양 산정현 교회에 주기철 목사만 안 된다.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게 찬송가예요. 찬송가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시거나 무신론자이신 분들은 아우씨 이걸 뭘 이렇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모판을 5m짜리 모판을 아니 그러니까 15m짜리 모판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못을 거꾸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맨발로 이거를 끝까지 지나가면 내가 네가 거부하는 걸 인정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부 경찰이. 그 진짜 지나가요. 다 다쳐가면서 그때 산정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잖아. 그 가사 중에 이게 있거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이게 있거든. 발을 붙드사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온 거야. 그렇게 통과하니까 그때 일본 총독부에서 항복선언을 해버린 거죠. 주기철 목사 가다라. 안 그러면 제2의 3.1 운동이 일어난다. 그때 동아일보가 했던 논조에 제가 착안합니다. 이 순교 직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기독교에서 어디 예배당을 세웠다 뭐 했다면 예배당이란 말 절대 안 썼습니다. 그거는 윤동주의 시에만 나올 뿐입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예배당 위에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하는 거. 신문의 기사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기자들 그 공식 용어였어요. 오늘도 예수쟁이들이 집회를 가졌다. 오늘도 예수쟁이들이 모임을 가졌다. 예수쟁이가 건물을 하나 샀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뭐 예수쟁이 두목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목사죠. 이 사건 딱 직후에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전국적인 유행가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신문의 기사가 바뀝니다. 기독교 신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목사님이 순교 이런 거 있죠. 찬송가 성경 예수쟁이의 글에서 성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아무 의의가 없습니까? 지금 신도수 1위가 기독교 아니에요. 그죠? 온갖 부정적인 모르고 거짓말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온갖 기독교. 그러니까 어제 저 초기 정신 병원이고 학교고 간에 지원해주는 달콤한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마라.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끝장이다. 일본 놈들 저 파시즘이 언제 우리를 위하는 거 봤나? 이러면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이 손양원하고 둘이서. 손양원도 두드려 맞다가 45년 8월 17일 날 석방돼요. 진짜 해방된 게 맞습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이 주기철 목사는 44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감옥에서. 예,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그 이 당시 일제시대 말기에 우리나라의 큰 지식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고 이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했는데 당시에 인기 가수라는 가수는 다 나왔어요. 78년도에 영화를 만들었거든.
그게 이제 영락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조기철 목사하고 친구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신사참배를 찬성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자기에게는 신의주의 숭실학원이 있었거든. 그거에 대한 그걸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동작에 있는 숭실대학교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 가요, 뭐 천주교, 클래식, 찬송가, 시, 판소리 이런 것들이 무시해도 좋은 천에 빠진 딴따라의 예술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학계가 이제 끌어들여야 돼요. 옛날에 딴따라의 예술을 한다고 그렇게 학문을 한다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지금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한유는 위대한 것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제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옛날 이거는 천박하다 생각하고 지금 한류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한류 욕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살아남겠습니까? 그 네티즌 수사대에 온갖 옛날 발언과 이런 거 다 나오지 않겠어요? 뭐 얘가 옛날에 뭐 이 나쁜 놈 뭐 그 사람은 교수 재계약을 걱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오늘 그 다이어트부터 제가 한 시간에 걸쳐서 이 백희성 학과장이라는 사람이 신촌대에서 어떻게 가라오케 근현대사를 처음에 강의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요번에 이제 서초대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그 이 강의력 그대로 가져가서 그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걸 그대로 합니다. 브랜드 텔러,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하는 남자. 근데 이제 다이어트하고 이거는 뭐겠어요? 그럼 저 자신을 브랜드로 만드는 작업이었겠죠.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영어 사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쇠에다가 이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말이나 소에 이렇게 찍는 거예요. 내 거다 이거죠. 그걸 우리 한자로 두 글자는 낙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사회에는 낙인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그건 그쪽이 바랬던 것도 많이 있겠죠. 럭셔리한 브랜드로부터 좀 이렇게 다소 안 알려진 브랜드들까지 제가 다 파헤칠 생각입니다. 서초대에 오시면 록펠러부터 해가지고 다 제가 해설을 하니까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서초대에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